자, 이때 잘 쉬었죠? 자, 일단 저번 시간에 하자 승계, 선행위의 하자, 후행위의 어떻게 승계되는가, 요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책으로 보면 이제 166페이지인데요. 하자의 치유와 전환인데, 전환은 아예 시험지 안 나오고, 치유 정도가 시험지 나올 수가 있긴 한데, 치유가 어떤 건지 그것만 좀 정확히 보고 그 다음에 빨리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의 치유는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음주 측정 거부를 한 사람한테는 면허 취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기속으로 돼 있어요. 음주 측정 거부를 하면은 무조건 면허 취소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근데 A한테 A가 분명히 음주 측정 거부를 했어. 그래서 이제 국가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 사람한테 면허 취소라는 이제 법에서 무조건 음주 측정 거부한 사람한테는 면허 취소해야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취소를 했어요. 단지 그 행정절차법이라는 법률을 보면은 23조에서 모든 처분을 할 때는 당의 처분에 법적 근거와 사실적 기초. 왜 이런 처분이 나오게 됐는가? 네가 음주 측정 거부했으므로 도로교통법 몇 조에 따라 면허를 취소한다. 이런 거를 이유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이유 제시를 하지 않으면은 행정절차법 23조 위반의 절차를 안 거친 하자가 있게 돼요. 근데 어쨌든 모든 처분을 할때 당의 처분의 법적 근거와 사실적 기초, 바로 이유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이 처분 당시에 이유 제시를 하질 않은 거야. 그래서 당의 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절차법 23조 위반의 위법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유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내용상 하자는 없더라도 행정절차법 23조의 이유 제시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고 취소소송을 제기했어. 그러니까 이제 소송 도중에 보니까 행정청인 서울지방청장이 이유 제시를 안한게 분명하거든. 그래서 이제 처분 당시에 그래서 이제 소송 도중에 서울지방청장이 당의 처분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 제시를 이렇게 사후 보완하기로 이유 제시를 했어. 처분 당시에 이유 제시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나서 나중에 사후 보완하기로 이유 제시를 제대로 했을 때 이랬을 때 처분 당시 이유 제시를 하지 않은 그 위법이 사후 보완하기를 통해서 소멸되느냐. 그래서 처분 당시부터 적법한 처분이 되느냐. 이게 바로 하자의 치유입니다. 그 하자의 치유는 우리가 위법 판단 기준시는 항상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근데 처분 당시 이유 제시를 안 거쳤으니까 행정절차법 23조 위반의 위법이긴 해. 근데 나중에 이렇게 제대로 된 이유 제시를 지금 했잖아. 이런 경우 처분 당시에 이유 제시를 거치지 않아 하자가 사후 보완행위를 통해서 소멸돼서 처분 당시부터 적법한 행정행위가 되느냐. 이게 이제 하자 치유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때 기본적으로 하자 치유를 인정하자라는 입장은 만약 이 사안에서 하자 치유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만약 하자 치유가 인정 안 돼서 사후에 이유 제시를 했더라도 처분 당시 이유 제시 안 해서 위법하다라고 법원이 취소 판결 내리게 되면은 행정 판결의 취지는 처분 당시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아서 위법하다고 취소 판결 내렸잖아요. 그럼 행정처분 판결의 취지에 따라 또 다시 이유 제시를 해서 동일한 A한테 또 면허 취소 처분을 또할 거란 말이에요. 왜? 취소 판결이 나온 이유는 이 사람한테 면허 취소하면 안 되는데 면허 취소해서 위법하다고 취소 판결 나온 게 아니라 이유 제시를 안 해서 위법하다고 취소 판결 나온 거잖아.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유 제시해서 똑같은 면허 취소 처분 또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하자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처분 당시 위법성을 이유로 취소 판결 내린다 한들 이 사람은 운전을 할수 없게 돼요. 또 아시겠죠? 아무래도 동일한 처분이 또 반복된다는 거죠. 행정 경제나 소송 경제 동일한 처분이 또 반복돼서 행정경제에 반하는 문제가 있어. 그렇다고 하자치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누가 처분 당시 이유 제시하겠어요? 행정절차법 23조에 따르면 처분 시에 이유 제시하도록 법에 돼 있는데 근데 만약 하자치유가 항상
사후 보완하기만 하면은 처분 당시 하자가 치유된다고 해서 적법한 처분이 된다고 보면 누가 처분 당시 법에 따라 이유 제시하겠어? 이유 제시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소송이 제기되면은 처분 당시 위법성 소멸시키려고 이유 제시해서 처분 당시 위법성이 소멸된다라고 하면은 누가 처분 당시 이유 제시를 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법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꼭 하자 치유를 인정할 것인가? 인정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다수설과 판례는 제한적 근거설,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하자 치유를 인정해서 사후보완 행위를 통해서 처분 당시 위법성이 소멸되는 걸로 봐요. 아시겠죠? 그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근데 어느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자 치유를 인정하느냐? 다섯 가지인데. 이런 건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이런 이유 때문에 하자 치유를 이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구나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첫 번째, 절차상 하자인 경우, 그러니까 이유 제시를 거쳐야 되는 이유 제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절차를 안 거쳤을 때, 특히 처분 당시 하자가 절차상 하자인 경우에만 하자 치유를 인정해요. 내용상 하자인 경우 하자 치유를 인정 안 해요. 그 이유는 만약 내용상 하자, 예를 들어서 A가 처분 당시에는 음주 측정 거부한 적이 없어. 근데 소송 도중에 음주 측정 거부가 이제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하자 치유가 인정돼서 처분 당시부터 당해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 뭐예요? 처분 당시에는 음주 측정 거부를 안 해서 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 처분 당시부터 음주 측정 거부하기 전까지 이 사람의 운전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하자 치유는 오로지 절차상 하자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내용상 하자인 경우 인정 안 합니다. 참고로 내용상 하자라는 거와 절차상 하자는, 절차상 하자는 뭐냐면은 절차법을 위반한 것을 절차상 하자라 하는데, 당해 처분 시 이유 제시 절차나 청문 절차 같은 거를 안 거쳤다, 이런 게 절차상 하자고, 내용상 하자는 말 그대로 내용이 잘못된 거.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안 했는데 면허취소 처분했다. 이거는 음주운전 한 사람한테만 면허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교통법의 내용에 반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집합. 취소사유. 당의 행정의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 음백해서 무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하자치유가 인정 안 됩니다. 당의 행정의가 취소사유인 경우에. 그 다음에 지금 이것처럼 처분 당시에는 이유 제시를 안 했지만 사후에 이유 제시를 하는 사후 보완 행위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고, 당의 사후 보완 행위를 통해서 국민의 권익 침해가 없어야 안 됩니다. 그리고 사후보완 행위를 하는 시기와 관련돼서는 판례는 언제 사후보완 행위를 해야지 하자치유가 인정되느냐 했을 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그걸 이제 행정쟁송이라 하거든요. 행정쟁송하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쟁송 제기 전까지지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제기되기 전까지 사후보완 행위를 해야만 하자치유가 인정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럼 이 사안에서는 하자치유가 인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후보완 행위, 제대로 된 이유 제시를 한 시점이 취소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난 이후에 사후보완 행위잖아. 그러니까 판례는 사후보완 행위를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제기되기 전에 해야만 그 사후보완 행위를 통해서 처분 당시 하자가 소멸되는 걸로 봅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하자 치유도 매년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외우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상세히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하자의 전환은 아예 안 나옵니다. 잘. 위헌인 법률에 관한 처분도 나중에 외우시면 되니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175페이지 행정행위의 취소.
우리가 취소 처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쓸 텐데, 취소 처분. 실무상으로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렇게 실무상 취소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런 취소 처분에는 강학상, 학문상 직권 취소라는 행위가 있고 강학상 철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상 쓰인 취소 처분이라는 용어에는 학문상으로 보면 직권 취소인 경우가 있고 학문상으로 강학상 철회인 경우가 있어. 그럼 차이점은 뭐냐? 요거는 당의 취소의 대상이 된 행위에 성립상 하자를 이유로 하면은 그 취소는 강학상 직권 취소고, 요거는 당의 취소의 대상이 된 행위의 행정행위에 그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 사유. 당의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 하자가 아니라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면 철회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은 강학상 철회예요. 왜? 그거는 사유인 음주운전이라는 게 뭐예요? 운전면허 처분의 성립 당시 하자가 아니라 운전면허는 적법하게 발급받았는데 운전면허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취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강학상 철회가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허위면허 발급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강학상 직권 취소가 되죠. 왜냐? 면허 취소 사유가 허위면허 발급이라는 건 뭐예요? 운전면허에 하자가 있다는 거죠. 운전면허라는 취소의 대상이 된 행위에 허위면허 발급이라는 하자를 이유로 운전면허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직권 취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공무원이 경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임명을 취소한다. 이런 거는 강학상 임명이라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 하자를 이유로 한 거니까 강학상 직권 취소가 되고, 임명 이후에 어떤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서 임명을 취소한다. 이거는 강학상 철회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청소년 주류 제공했다는 이유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강학상 철회가 되죠. 왜? 유흥주점 영업허가 자체의 성립 당시 하자가 아니라 영업허가는 적법하게 발급받았는데 영업허가 이후에 발생한 청소년 주류 제공이라는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는 거잖아. 이런 건 강학상 철회가 되죠. 거기에 비해서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그럼 그때 취소 처분은 강학상 직권 취소가 되죠. 왜? 시설 기준 미비라는 것은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해서 원래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을 해줬다. 바로 유흥점 영업허가라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 하자를 이유로 취소한 거죠. 이게 이제 강학상 취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175페이지 행정행위의 취소의 행정행위의 취소는 광의,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 성립 당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를 상실시키는 것을 말하며 직권 취소와 함께 쟁송 취소로 취소 심판 맡은 행심위가 하는 취소 대결과 취소 수송 맡은 행정법원이 하는 취소 판결, 이 두 가지 합쳐서 쟁송 취소라고 하죠. 쟁송 취소를 포함합니다. 협의로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권한인 행정청이 성립 당시 하자를 이유로 소멸시키는 별개 행정행위, 즉 직권 취소만을 의미합니다. 가로 안에 있는 것까지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 취소의 법적 근거. 과거에는 뭐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법조문만 읽어볼게요. 18조 1항.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그러니까 성립 당시 하자가 있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하여 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직권 취소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 법률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기본법 18조가 있기 때문에 뭐 큰 논의가 없습니다. 밑에 취소권자, 이건 이제 주체의 하자와 관련돼서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행정청이 누구냐 했을 때 당연히 처분청, 그러니까 운전면허 처분을 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운전면허 처분을 한 처분행정청은 당연히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운전면허 처분이 성립 당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 취소할 권한이 있어. 단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처분이라는 처분을 한 처분청인데 그 처분에 운전면허 처분에 서울지방청장이 한 운전면허 처분에 성립 당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청장의 감독청인 그 행안부 장관이나
상위행정청이 경찰청장 또 대통령이 서울지방청장이 한 운전면허 처분의 성립 당시 하자를 이유로 운전면허 직권취소를 할 수 있느냐, 그럴 권한이 있느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학서의 대입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판례는 있는 사안 아니니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넘어가시면 되고. 취소 사유. 그러니까 직권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 위법 또는 부당. 바로 뭐냐면 단순 위법, 그러니까 직권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상해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 하자. 그 성립 당시 하자는 단순 위법이라는 건 중대 문백하지 않은 위법을 얘기해요. 왜냐면 중대 문백한 위법이면 행정행위가 처음부터 무효니까 굳이 취소할 이유가 없잖아. 취소하지 않더라도 행정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단순 위법이라는 건 중대 문백하지 않은 위법. 그리고 부당은 재량행위에서 재량의 한계를 넘진 않아서 위법은 아닌데 가장 공익에 적당한 재량권 행사가 안 된, 바로 적법부당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적법부당한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직권 취소와 취소 절결은 가능한데 위법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취소 판결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됐습니다. 오, 취소의 제한. 옆에다가. 취소를 통해서 달성되는 공익 또는 제3자 이익과 취소를 통해서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했을 때 요게 넣으면은 제한되지 않고 이게 적법이 되고요. 이건 철회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권 취소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이나 제3자 이익보다 직권 취소에 의해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다. 그럴 때만 위법이 돼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월성 뭐 원자로 빠져서 가동 허가에 대해서, 실제로 가동 허가인데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가동 허가, 시설 기준으로 갖추지 못했는데도 가동 허가에서 방사능 누출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세슘에 오염돼가지고 그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단 말이야. 생명신체가 위태롭게 돼 있어. 이런 경우 그 가동허가를 직권취소함으로 인해서 달성되는 그런 공익이나 인근 주민들의 어떤 생명신체 안전과 그 취소를 해서 가동을 중지시킴으로 인해서 침해될 수 있는 한국수력원자력공사라는 그 한수원이라고 하죠. 한수원이라는 공사가 입게 되는 피해, 사익, 이거를 비교형량해서 한수원이 입는 피해가 뭐 천억 정도인데 이 허가를 취소해서 가동을 중지시킴으로 인해서 달성되는 환경상 공익이나 인근 주민의 생명에 대한 이익이 훨씬 더 크다라고 판단되면은 공익이 더 크면은 당의 가동허가 직권취소는 위법하지 않은 거, 적법한 거고 한수원의 이익이 더 크게 침해되면은 위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요즘에는 법에서 옛날에는 그래서 실제로 그냥 실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중앙부처, 그러니까 재경직이라고 하는데, 재경직으로는 무조건 기획재정부, 권한 있는 부서가. 그 다음에 일반행정 쪽으로 본다면은 국토교통부. 여기가 이제 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권한이 막강해서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됐어요. 환경부는 옛날에는 의미도 없었지. 왜냐하면 국토교통부가 왜 권한이 세냐? 말 그대로 자동차와 관련돼서 자동차 생산하려면 국토교통부로부터 뭐예요? 허가 받아야 되거든. 허가란 행정행위를 받아야 돼. 또 아파트 지으려면 국토교통부로부터 뭐예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강학상 특허라는 행정행위를 받아야 돼. 근데 강학상 특허는 재량행위니까 할지 안 할지는 국토교통부 마음이야. 그러니까 권한이 막강했지. 건설회사도 거의 국토교통부 마음에 안 들면은 아파트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한이 막강한 부서니까 공무원들이 파워가 셌죠. 근데 요즘에는 뭐냐? 환경부가 훨씬 세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요즘은 환경부가 왜? 법이 많이 변경돼서 요즘에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생산허가나 이런 걸 해주려고 하더라도 환경부의 동의 없이는 못하도록 법에 돼 있어. 환경부가 측정해가지고 배출가스가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아예 생산 라인을 가동할 수 없게 해버립니다. 허가를 안 내주도록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생각보다는 환경부가 파워가 있는 부서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러겠죠. 환경부가. 그러니까 혹시나 국가직에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유망 부서는 오히려 환경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자, 옛날에 환경부는 그냥 곁다리 부서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아시겠죠? 자, 오, 취소 절차 및 취소 효과. 자, 취소 절차는 취소의 제한은 이미 설명드렸고요. 취소 절차 이거는 뭐 직권 취소도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법상의 처분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데 큰 의미 없고요. 취소의 효과 이익 형량을 통해 소급표와 장래효 결정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읽어보고 설명드릴게요. 취소는 그 성립 당시 의무를 이유로 그 효력을 소멸시킨 행정행위로 효과는 기왕 성립 당시에 소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익적 행정행위에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의 경우에는 소급표를 인정하여 침해되는 사익과 공익을 비교 형량하여 소급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예를 들어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흥지도 명업 유흥지도 명업화를 합시다. 뭐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시설 기준 미비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시설 기준을 미비한지를 몰랐다. 선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허가를 성립 당시 하자를 이유로 허가 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때 허가 취소를 하는 허가 취소란 직권 취소에 소급표가 인정돼서 허가 당시 소급에서 허가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은 이때 영업한 것도 뭐예요? 모두 무허가 영업이 돼서 처벌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거는 A의 이익을 너무 과도하게 침해하잖아. 이때는 허가 취소가 장래효만 인정하도록 해서 허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영업한 걸로 보고 허가 이후에만 허가가 취소돼서 허가가 없는 상태니까 영업 못하게 하는 게 타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얘가 아기 한마디로 이 유흥지점 영업 허가가 시설 기준을 미비했다는 거 알면서 서류를 위조해서 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냈어. 그럼 이런 건 나쁜 놈이잖아. 이런 경우는 허가 취소에 소급표를 인정해서 허가 처분, 허가 취소로 인해서 허가 당시부터 허가가 무효가 된 걸로 봐야죠. 그러면 이때는 이 사람이 그 이후에 한 영업은 무조건 무허가 영업으로 이 사람은 처벌된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흥미나 행정이 취소의 취소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행정행위의 철회. 철회의. 철회라함은 실무상으로는 취소라는 용어로 써요. 운전면허 취소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음주추정 거부로 인한 면허 취소는 운전면허라는 취소의 대상이 된 행위의 성립 당시 하자가 아니라 운전면허는 적법하게 성립되는데 운전면허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면허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니까 강화상 철회입니다. 철회라 함은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성립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으로 인하여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소급 무효가 되지는 않고 이건 무조건 장래. 왜? 원행저 행위의 성립 당시 하자가 없고 원행저 행위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철회된 이후부터만 당의 원행저 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장래를 향해서. 그래서 시험 문제 치사하지만 나중에 외우시면 되겠지만 철회인 경우에도 소급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권 취소인 경우에는 소급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장래 무효가 될 수도 있지만 철회는 오로지 장래 무효만 인정돼요. 왜냐하면 원행저 행위의 성립 당시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철회권자. 거기 나왔지만 처분 청만이 철회할 권한이 있다는데 학설 판례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체하자와 관련돼서. 철회의 법적 근거. 옛날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만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에 명확하게 그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기법 19조 1항만 읽어볼게요.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고 어느 하나 그래서 1, 2, 3, 5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1호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음주운전이나 음주추정 거부 이런 거는 뭐예요? 도로교통법에서 면허취소 사유로 정해져 있죠. 이런 거 두 번째 법령의 변경이나 사정 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러니까 그 지역에 유흥지점 영업허가를 해줬는데 그 지역이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그 초중고등학교가 다 밀집한 그 학교 정화구역이 됐어.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유흥지점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타당치 않잖아.
이런 경우에는 철회할 수, 유흥점 영업을 철회할 수 있다는 거죠. 중대한 공익성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처음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처분을 해서 그 사람을 이제 군병, 현역병 끌려가는 것 대신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했는데 이 사람이 해외 유학, 실제 판례사 아닙니다. 해외 유학 갔는데 계속 병역 회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병무청장이 계속 입국 지시를 했는데도 아, 난 외국 조금만 한 3년만 더 있으면 이 나라 국적 취득해서 이제 그 나는 이제 군대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법무부에서 이제 그 외교부에 요청해서 외교부가 여권을 무효화 시켜버렸어요. 여권을 무효화 시키면 그 나라의 법에 따라 불법 체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 나라에서 강제 출국 시켜버렸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병무청장이 뭐예요? 산업기능요원 편입 처분을 취소해버리고 현역병 편입 처분을 한 거야. 여기에 대한 위법성이 있다고 취소수동 얘기했을 때 판례는 위법성 없다라고 한 겁니다. 당연히 지가 병역회피 목적으로 한 거 아니야. 그렇죠? 병역회피 목적으로 어떻게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산업기능요원 편입 처분 자체에는 하자가 없는데 그 이후에 병역회피 목적으로 귀국을 지연했다는 후발적 사유. 중대한 공익성 이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만약 계속 편의를 봐주는 것은 뭐예요? 성실하게 군복무를 이행하는 국민들한테 뭐예요?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기 때문에 병역 의무의 성실한 이행이라는 공익을 위해서는 이 사람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해, 뭐라 철회하고 현역병으로 끌려가게 해야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철회 사유.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밑줄친 거 보시면 뭐 철회사유는 구체적으로 첫째 법령의 철회사유가 규정된 경우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둘째 상대방의 의무위반 그러니까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도 상대방의 의무위반이라고 보시면 되죠. 왜 음주운전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셋째 철회권 유보는 그러니까 앞에서 부관할 때 배웠는데 나중에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유흥점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부 유흥점 영업허가를 했는데 나중에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됐어. 그래서 이런 경우 그 유흥점 영업허가 이후에 발생한 주거지역 변경이라는 사전 변경으로 허가를 취소한다. 이런 게 이제 철회권 유보로 했다는 철회가 되는 거고 넷째 근거법령 변경, 다섯째 사전 변경, 여섯째 중대한 공익성 필요가 있습니다. 철회의 제한. 철회의 제한은 똑같아요. 직권지도와 마찬가지로 철회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철회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나 제3자 이익과 그 철회에 의해서 침해되는 상대방의 어떤 신뢰 이익이나 사익을 비교할 때 사익이 더 크면 위법이 되고 그 철회를 통해 달성하는 공익이 더 크면 위법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철회 절차 이런 거 됐고 일부 철회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부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되게 복잡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외우시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자동차 면허와 관련돼서는 특수차 면허라는 게 있고 일종 대형 면허 보통 면허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종 대형 면허를 받으면은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종 차량 다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일종 대형 면허 하나만 받으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일종 대형 면허도 있고 보통 면허도 있는 사람인데, 일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승합차를 음주 운전했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 행정청이 일종 보통 면허만 취소한 게 아니라 일종 대형 면허까지 전부 취소를 했거든요. 강화상 철회한 거죠. 음주운전이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이게 과연 위법한가 했을 때 판례는 위법하지 않다. 왜냐? 만약 일종 보통 면허 차량으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차를 음주운전했다고 해서 일종 보통 면허만 취소해버리면 뭐예요? 일종 대형 면허가 남아있게 되면 뭐예요? 여전히 이 사람은 뭐예요? 승합차 계속 운전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승합차 음주운전했으면 앞으로 승합차를 못 몰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일종 보통 면허만 취소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종 대형 면허와 보통 면허 모두를 취소해야만 승합차를 못 몰 수 있으니까 그때는 전부 면허 취소해야 돼. 근데 일종 특수차 면허라고 레카나 이런 거 이제 그 레카 같은 특수한 자동차들이 있어요. 레카 같은 특수차 면허는 특수차 면허를 받은 사람은 특수차 레카 같은 것만 운전할 수 있지 일종 대형 보통 차량은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특수차 면허도 있고 일정 대형 보통 면허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특수차 레카를 음주운전 한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부 면허 취소를 했어요. 일종 특수차 면허뿐만 아니라 일종 대형 보통 면허도. 스테팔레는 그중에 일종 대형 보통 면허 취소는 위법하다고 한 거야.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레카 음주운전했으면은 레카만 못 몰게 하면 되거든. 그럼 일종 특수차 면허 취소만 하면 되잖아. 굳이 일종 대형 보통, 왜냐하면 일종 대형 보통 면허로는 어차피 레카 운전 못해요.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일종 특수차 면허만 취소해서 레카 음주운전 못하게 막을 수 있는데 장래에. 근데 굳이 일동 대형 보통 면허를 취소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읽어보실 필요 없어요. 181페이지 행정행위의 실용. 이거는 뭐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가 일정한 사유 발생에 의해서 저절로 행정행위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인데 이게 적법하게 성립됐어. 그럼 2개월이 지난데 그 대신 2개월이 지나면 뭐예요? 당연히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의 효력은 저절로 소멸되겠죠. 1년 기한부 도로점 허가다. 그럼 뭐예요? 1년이 지나면 도로점 허가의 효력이 저절로 소멸되겠죠. 이렇게 행정행위의 효력이 어떤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저절로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가 저절로 소멸되는 걸 실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효와 차이점은 뭐야? 무효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처분 당시부터 중대한 백에서 무효면 처분 당시부터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효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적법하게 유효하게 성립됐다가 2개월이 지나서 저절로 소멸되는 거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 때문에 무효와 차이가 있고 직권취소 철회와는 뭐요? 직권취소 철회는 뭐요? 처분청이 직권취소나 철회라는 행정행위를 해야만 당의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되지만 실효는 2년 기한부 도로점 허가하면은 2년이 도가되면은 뭐요? 별도로 행정청이 직권취소 철회하지 않더라도 행정행위의 효력이 저절로 소멸됐죠. 그렇죠? 그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개념 행정행위의 실효를 함은 하자 없이 성립한 그러니까 적법하게 성립하려한 행정행위가 이후 일정한 사정의 발생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효 효과 됐고 넘어가십니다. 확약. 이제 여기까지가 행정행위였고 확약부터 이제 그 밖의 행정작용들을 배우게 될 텐데 아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확약. 확약은 확실한 약속. 그러니까 이건데 약속인데 행정청이 하는 약속인데 어떤 거냐? 행정행위를 하겠다. 행정행위를 강학사 행정행위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한테 어업면허라는 강학상 특허라는 행정행위를 해주겠다고 약속하거나 네가 참작사유가 있으니까 음주운전 하긴 했지만 네가 참작사유가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 안 하겠다 이렇게 행정행위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행정청의 약속 이게 바로 확약입니다. 개설 확약이나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기 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를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단독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죠. 법적성 판례는 확약 자체가 행정행위 처분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A한테 이 사람한테 유흥주점 영업허가라는 행정행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근데 이 약속만으로 이 사람이 유흥지점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까? 아니죠. 약속했다 하더라도 뭐예요? 거기에 따라 유흥지점 영업허가라는 행정행위가 나와야지 비로소 유흥지점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거지 유흥지점 허가해주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이 사람의 권리 의무 분쟁이 일어나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정청의 행위가 강학상 행정행위가 되려면 네 번째 개념등표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만이 강학상 행정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확약은 행정행위를 해주겠다는 약속일 뿐 거기에 그 약속에 따라 행정행위가 나오기 전까지는 권리 의무 변동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처분이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어업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이라는 게 뭐냐면 너한테 우선적으로 어업면허 해주겠다는 약속, 확약이에요. 근데 판례는 처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밑에 판례 보시면 판례는 처분성 부정했다. 밑에 박스 있는 것만 볼게요.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 면허 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우선순위 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능력 이건 행정행위의 효력인데
파괴학을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보면 뭐예요? 당연히 행정행위의 효력인 공정력이나 불가증력 같은 게 발생 안 하겠죠. 공정력과 불가증력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은 읽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실 텐데 참고로 옛날에는 공무원 중에 전문직이랑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게 있어요. 공법상 그냥 옆에다가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사라졌지만 지금은 이제 전문직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건 없어요. 지금은 근데 옛날 판례가 이제 공법상 계약 제목 옆에다가 전문직 계약직 공무원 채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공무원 임명이란 행정행위를 통해서 공무원의 신분, 지위가 발생하는데 전문직 계약직 공무원 채용은 공법상 계약이라는 비걸러 적용에 의해서 그 공무원의 지위가 발생한다고 봤어요. 전문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 채용은 공법상 계약이라는 비걸러 적용이고 이건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비걸러 적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면은 당사자 소송 우리가 행정행위 처분에 대한 다툼은 항고 소송으로 가고 비걸러 적용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고 했을 때 공법상 계약은 비걸러 적용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문직 계약직 공무원이 대표적인 예가 뭐냐? 바로 이제 국립이나 시립 무용단원이나 음악단원 서울 시립 오케스트라 그 단원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전문직 계약직 공무원이 대표적인 예였고 공중보건이 그러니까 의사들이 시가 운영하거나 구가 운영하는 보건소에 3년 정도 근무하면은 군복무가 완료되는 걸로 보는데 이게 공중보건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공중보건. 아, 개인적으로 의사가 그렇게 진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요즘에 이제 부모님들이 다 의대를 보내려고 하잖아요. 제 친구인 의사한테 그 의사들 되게 많거든요. 제 친구들 네. 네. 친구들 좀 많아요. 의사 쪽에 관련된 분들도 많고 물어보면은 별로 직업 만족도가 높지가 않아요. 일단 바쁘기도 하고 맨날 아픈 사람 보고 얘기를 보면은 월급은 많아. 근데 월급 많을 필요가 있어. 진짜 일이 많아요. 대학병원 있는 친구들 보면 불쌍해. 어떻게 보면. 직업 만족도가 높지가 않아. 난 불행한 것 같아 오히려. 의사들이 뭐예요? 술 취하면 그 가장 진상이라고 하죠. 속칭. 깽판 많이 부리는 직업이 검사랑 의사예요. 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직업이니까. 이상한 사람들만 보니까. 아시겠죠? 유명해요. 의사들 술 먹으면 깽판 부리는 걸로 의사들이랑 검사들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별로 좋은 직업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 좋은 직업은 절대. 예. 월급 많이 받는다. 예. 그리고 의사들이 파워가 또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아시겠죠. 예. 뭐 제 경험입니다만 아버님이 이제 예전 한 10년도 넘었구나. 10년 전 12년 전이구나. 그때 이제 갑자기 건강검진 하셨는데 대장암으로 이제 판정이 됐는데 어느 암이든 뭐 암에 따라 틀리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위암이든 뭐든 간에 2기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 워낙 의학이 발달했을 뿐만 2기는 뭐냐면 거기에만 암이 있는 거야. 암세포가. 그러면 진짜 특별한 췌장암은 기수가 없어요. 걸리어서 이제 수술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있는 건데 특별한 췌장암이나 이런 그런 특별한 암을 제외하고는 2기면은 그 장기에만 있으니까 떼어나면 돼. 아시겠죠? 항암 치료만 잘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3기가 되면 뭐냐면 림프절로 이동이 된 거야. 4기는 온몸에 퍼진 거야. 이미 암세포가. 그 위암이라고 위암 4기면 위에만 암세포가 있는 게 아니라 온몸에 이제 뇌까지 다 퍼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수술해서 드러내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뭐예요? 항암 치료만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사귀면은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 모든 데 온몸에다 암세포가 암이 퍼진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 조기 진단, 그러니까 2기까지만, 1기만은 그냥 의미가 없고 1기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의학도 발전했고 그런데 근데 이제 그때 2기인지 3기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3기면은 진짜 잘하는 의사한테 가야 돼. 근데 아산병원에 제일 유명한 대장암 유명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그 명의죠. 그분한테 수술을 받아야 돼. 2기면 아무나한테 수술 받으면 되는데 3기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친구들이 있으니까 아산병원에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했는데 안 된대. 자기들 힘이 없대. 안 된대. 그래가지고 마침 이제 제가 아는 친한 형 변호사가 있어가지고 그 형한테 형 어떻게 안 될까? 이제 자기가 아는 아산병원의 원무과장인 분이 있대. 그러니까 직원이죠. 병원 스텝이죠. 직원분이래. 그래서 그분한테 한번 부탁해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랑 이제 술자리 한번 만들어. 제가 이제 나중에 크게 맛있는 거 사드리고 할 테니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원무과 직원이죠. 의사가 아니고 뭐 내일 할까요?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빨리 나실 필요 없고 일주일 정도 후 뭐 바로 가시죠. 뭐 그러면서 바로 했어요. 의사들이 오히려 힘이 없어. 원무과장이. 그때 병원이라는 이 조직도 참 물론 이제 의사 중에서 과장급 이제 대학병원 종합병원 과장급이라면 힘이 있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이게 되게 틀리구나라는 걸 그때 많이 느끼긴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어쨌든 그래요. 쓸데없는 얘기 길게 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공법상 계약 관련해서 의의 정도만 보고 공법상 공법적 효과 발생하는 목적으로 하는 복수당사 사이에 반대 방향의 의사의 합치.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팔겠다. 너는 사겠다. 이렇게 반대 방향의 의사의 합치가 계약이죠. 공법상 계약은 공법상 법률관계, 공법상 권리의무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법상 권리의무관계를 대상으로 한 사법상 계약과 구별됩니다. 맨 끝에 줄 공법상 계약과 권리구제수단, 당사수동이다. 왜냐하면 이건 공법상 계약은 비건허작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동은 당사수동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실행위. 사실행위인데 원래 이제 사실행위는 뭐냐면은 법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효과로서 권리 의무 변동을 일으키지 못하는 사실상 결과만 실현시키는 그런 행위를 사실행위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 친구와 관계에서는 친구한테 언제 한번 밥 먹자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사실행위예요. 왜? 밥 먹자고 했다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뭐예요? 그걸 요건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밥 먹어야 될 의무가 있고 위반 시 뭐예요? 뭐 처벌되거나 하진 않잖아. 그냥 사실상 그냥 밥 먹었으면 좋겠다 같이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관행적으로 얘기하는 인사일 뿐이지 그것이 뭐예요? 권리 의무 변동 일으키는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잖아. 그랬을 때 행정상 사실행위도 행정부가 행하는 행위인데 법에서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효과로서 권리 의무 변동을 일으키지 못하는 행위. 사실상 결과만 실현시키는 행위를 사실행위라고 해요. 근데 사실행위는 실제로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 근데 권력적 사실행위는 뭡니까? 거기도 있지만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 물건 같은데 실력, 힘을 가하는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감염병 환자에 대한 강제 격리라든지 또는 철거 의무를 불이행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이란 물건에 대해서 뭐요? 강제로 공무원이 대집행실행 건물을 때려부신다. 그렇죠? 국세징수법상 세금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냉장고나 이런 세탁기 뭐 이런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압류딱지 붙이는 실력 행사에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가 돼요. 단지 이 권력적 사실행위는 실제로 순수한 의미의 사실행위가 아니라 그 상대방한테 그 권력적 사실행위를 수인해야 돼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수인하명이라는 행정행위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사실행위가 아니라 행정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고수동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는 게 다수의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순수한 의미의 사실행위야.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지도 뭐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행정지도의 대표 권고
요청, 위반 사실 공표. 예를 들어서 그 진라면 뭐 신라면이 그 식품위생법 기준을 위반해서 생산됐다라는 사실을 공표했다. 그것만으로 국민들한테 신라면을 먹지 말아야 될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요. 그냥 사실상 이런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걸 국민한테 알려주는 것뿐이야. 그리고 권고, 어떤 독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 권고했다고 해서 기업한테 그걸 요건으로 해서 효과로서 시정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단지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는 것뿐이죠. 아시겠죠? 이거는 그래서 그리고 비거절사 진행위는 판례는 항고수등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거절사 진행위에 대해서는 항고수등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만 일단 체크해 두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행정상 사실행위의 사실행위란 행정행위 또는 기타 법률행위와는 달리 일정한 효과 발생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효과라는 게 권리의무 변동이죠. 권리의무 변동의 발생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실상 결과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주체의 일체행위를 말한다. 사실행위의 종류 권사, 권력사실행위죠. 이는 일정한 법령 또는 행정행위를 집행하기 위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사실행위, 그리고 사람의 신체나 재단의 실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무허가 건물의 강제 철거, 그 다음에 행정법상 의무 이행 확보하기 위한 강제 집행, 뭐 강제 징수라는 게 압류 같은 거고, 직접 강제는 그 불법 세류자에 대해서 신체의 실력을 행사해서 강제 출국시키는 게 직접 강제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경찰관의 무기 사용, 감염병 환자 강제 격리 등 생정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즉시 강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비건사는 이제 순수한 의미의 사실행위고. 그럼 사실행위 법적 근거. 그러니까 법률유보 원칙에 비춰봤을 때 법률유보 원칙에 따르면 침입적 영역이나 중요한 영역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고 법률의 근거 없이 못 법률의 근거 없이야만 법률유보 원칙이 만 위법인데 권력적 사실행위는 상대방의 신체 재산의 실력을 행사해서 침입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의 근거 없이야만은 법률유보 원칙이 만 위법이에요. 읽어볼게요. 권사는 엄격히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되고 그러니까 법률의 근거 없이 하면 법률유보 원칙 위반으로 위법이 되고 비건사는 원적으로 법적 근거 필요하지 않으나 그러니까 비건사 사실행위는 순수한 의미의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으므로 침입적도 아니고 중요하지도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 하더라도 법률유보 원칙 위반이 아니나 국민에 대하여 침입적 효과를 침입적일 때 그리고 위반 사실 공표 그러니까 농심의 어떤 제품들은 식품위생법 위반을 했기 때문에 먹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공표하면은 그 회사가 파산될 수 있잖아. 그럼 그 회사한테는 침입적이기 때문에 위반 사실 공표인 경우에는 회사나 그 상대방의 어떤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권익을 침해하는 침입적 행위로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돼서 법률의 근거 없이는 위반 사실 공표라는 비거래사 실행위는 못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한계는 돼요. 권리구제 수단은 지금 제가 적어드린 권자는 처분, 비권자는 처분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188페이지 행정지도 그냥 제목만 보시면 되겠죠. 행정지도라 함은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국민에게 임의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처분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겠죠. 비권자는 제가 처분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항고수등의 대상인 처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권고, 권유, 요망, 요청 이런 지도, 영농지도 이런 식으로 권고, 요망, 요청 이런 식으로 용어가 끝나면 그게 항상 행정지도고 비권사로서 처분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정개혁부터는 시간이 좀 됐으니까 10분 쉰 다음에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10분만 쉬겠습니다.